우리는 모든 것에 표준이라는 기준을 두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스마트팜 ICT 기자재에 대한 국가 표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농산업체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제품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농식품부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스마트팜 신기술의 신속한 표준화를 달성하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지금까지 보급된 스마트팜 ICT 기자재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마다 각자의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개발되어 스마트팜 기술의 호환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인 또한 시설의 확장과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실용화재단은 ICT 기자재 표준 적용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ICT 기자재 검정 바우처 지원, 표준화 지원센터 운영 총 4가지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표준화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표준 기반의 스마트팜 ICT 기자재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디자인, 분석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ICT 기자재 표준 적용 컨설팅 지원, 스마트팜 국가표준을 적용한 시제품의 제작 및 제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비용을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스마트팜 ICT 제품 및 관련 기자재의 안전한 보급과 품질 재고를 위한 성능, 안전성, 호환성의 검정을 추진하는 ICT 기자재 검정 바우처 지원, 스마트팜 표준 제정을 위한 산, 학관, 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표준화 지원센터 운영 등 국가표준 지원 확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실용화재단은 보다 실용적인 지원을 위해 70여 개의 제조기업을 직접 방문, 현장 상황을 파악하였고,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전문 컨설팅을, 개선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지원비를, 검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검정비용 바우처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계속적인 국가표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스마트 축사 국가표준 19종이 신규로 제정되었으며,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국제표준이 승인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며 국내 스마트팜 산업 발전을 위해 ICT 기자재의 표준 확산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실용화재단, 스마트팜 ICT 기자재, 제조 농산업체가 함께 일어나가는 우리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 한국형 스마트팜 ICT 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스마트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